철수한 미군 기지를 활용한 용산 공원이 약 60만 제곱미터 확대됩니다. 또 공원의 밑그림을 짐작할 수 있는 계획이 어제 대거 발표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용산공원의 구역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다고요? 네,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 정책과 경계 지정 변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바로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입니다. 예. 이 위원회에서 어제 공원 조성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심의 의결한 내용이 발표되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용산공원의 구역 확장입니다. 예. 기존 구역이 약 243만 제곱미터였는데요. 여기에 60만 제곱미터가 더 편입되는 겁니다. 예. 이에 따라 용산공원의 구역은 약 303만 제곱미터가 될 예정인데요. 새로 편입될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그리고 용산가족공원과 예. 구방위사업청, 그리고 군인아파트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렇게 용산공원의 구역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용산공원이 조성될 부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된 곳이죠. 예. 따라서 온전한 영토 회복을 한다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용산공원을 조성해서 금단의 땅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역 확장 이외에 이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했던 외인 아파트 4, 5, 7단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서요.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이 체험 공간은 내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또 버스 투어도 확대되는데요. 미래 세대와 소외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해서 테마형 그룹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앞으로 공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역시 마련될 예정인데요. 미군의 보안상 이유로 외관 유관 조사만 허용이 됐었던 공원 시설물의 정밀 조사를 진행을 해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금단의 땅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만큼 이 공원 조성에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 계획을 단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 계획을 보면요. 내년 상반기엔 조경과 환경, 건축 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실행 계획안을 보완하고요. 하반기에는 대국민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 2021년 6월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실행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용산공원 확대 청사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